이종호 씨가 공익 제보자와 나눈 대화들이 쭉다 공개가 다 되고 있군요. 예. 뭐 보시고 이제 장성철 소장님은 확신을 갖게 되셨어요? 아니, 원래부터 저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확신? 예. 이종호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구명활동을 했을 것 같다. 그런 저는 확신과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죠. 아, 그랬어요? 안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왜. 왜 댓글에서 자꾸 저 장성철 소장님 욕하는 거야? 제가 이재명 대표를 비판을 하니까, 저 이재명 대표 아이템만 없으면, 그 진보 쪽그 지지자분들이 저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이재명 시작하면서 저 새끼 또 시작하는구나. 막 그렇게 나와가지고. 아, 그런 거거든요. 오늘은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재명 없어요? 아니, 칭찬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제 예. 아주 감동적인 출마 선언문을 얘기하셨던데. 예, 뭐 출마 선언문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예, 훨씬 중요한데, 일단 그래서 김건희 여사랑 관련 있는 것 같다. 그런. 그렇게 봐야죠. 근거가 뭡니까, 그러면? 일단은 추측이고요. 추측. 네. 네. 그리고 이종호 씨가 어쨌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계좌를 관리했던 사람이고, 본인도 계속 뭐 사단장 만들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예. 그렇다면은 마지막 핵심 고리, 누구한테 했겠어. 네. 근데 VIP라고 뭐 녹취록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VIP, 누가 해병대 사령관을 VIP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본인은 지금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그러고. 국민이 바보입니까? 멍충입니까? 자기네들이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해병대 사령관을 VIP라고 부른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에서 이종호 씨의 주장은 해병대 사령관을 VIP라고 부른 사람은 청와대 그 뭐 경호처 출신의 모 씨가 그렇게 불러서 그걸 나는 읽은 것 뿐이다. 그러니까 구질구질 하는. 그건 나중에 해명이잖아. 해명. 나중에 그렇죠. 해명. 근데 그때 문맥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러니까 요 그렇지. 해명 속에서, 요 해명 속에서 그래서 여기서 VIP는 해병대 사령관인데 그 송모가 걔가 원래 평소에 그렇게 불러요. 요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질구질한 이 2단계 해명을, 해명이니까 이게 2단계 변명을 지금 갖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믿으라고 지금 내놓은 것이다. 질문 있어요. 그럼 이종우랑 김계환 네, 사령관이랑 제가 한 해명은 아니어서 아니 물어보고 네. 싶어가지고 워낙 많이 아시니까 아니, 몰라요. 네. 이종우랑 김계환 사령관하고 서로 알고 있다라는 정황적인 증거가 하나라도 나온 게 있어요? 그거는 저는 모르지만 네, 없잖아요. 다만 이런 대목은 있습니다. 네. 이종우라는 사람이 네. 해병대 고위직들하고 많이 알고 다니고 아, 그러니까 김계환이라고 특정해가지고 그런 건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녹취록에는 그거는 나오죠. 성근이를 너 몰라? 성근이 공익제보자한테 그렇게 성근이 너 안 만났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비속어로 지칭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비속어. 예.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가까운 사이고 해병대 기수로는 이제 자기가 선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임성근 사단장은 이 이종호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라는 거고 이종호도 임성근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라고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 다 사실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거짓말도 좀 납득이 되게 거짓말을 해야 속아주는데 네. 아니 저 녹취 내용 보면요. 좀 기가 막힌 게 VIP가 만약에 김기한 사령관이다? 김기한 사령관이 별 세 개 달아주는 직책입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VIP가 별을 달아주지. 이게 대통령을 네. 지칭하는 말이고 네. 이종호 씨는 지금 본인이 뭐 거짓말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밥만 먹고 숨만 쉬면 거짓말한다 지금 이런 네. 거거든요. 그럼 본인의 해명도 지금 믿어줄 수가 없는 이런 그렇죠. 모순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요 녹취 자체에도 너무나도 많은 이종호 씨가 갖고 있는 내부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별 4개 달아줄 거야 라는 예언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게 8개월 뒤에 그렇죠. 현실화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표 내지 말라고 내가 말렸어. 성근이를 말렸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임성근 사단장이 자리를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종호 씨가 상당 부분 깊이 개입을 했고 얘기했던 것들이 사후적으로 뒤에 평가해 보면 다 맞아떨어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진실에 부합하고 이걸 거짓말이다. 자기 말을 자기가 거짓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거짓말쟁이 사기꾼입니다라는 자기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해명을 믿어달라는 건 또 뭡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네. 언론들을 쭉 보니까 네. 보수 언론인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 사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종호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양대 해명이 1. 나는 남의 말을 읊은 것뿐이다. 오. 2. VIP는 해병대 사령관이다. 요건데 오.
녹취록을 보면 동아일보 사설 내용이에요. 녹취록의 전체를 보면은 남의 말을 읊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고 본인 얘기라고 봐야 되고 그렇죠. 두 번째 VIP가 해병대 사령관이라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얘기다. 동아일보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근데 요거에 대해서 오히려 아, 이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해줘서 고맙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MBC 라디오에 이제 그 박정훈 대령 측에 김정민 변호사가 출연을 했거든요. 예. 김정민 변호사가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녹취록을 어쨌든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김정민 변호사가 이 내용을 그렇죠. 알고 있었을 텐데 그 알고 있었던 사연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하여튼 알고 있었을 텐데 근데 걱정을 했던 거는 혹시 녹취가 공개가 됐을 때 이종호 씨가 난 원래 허풍쟁이에요. 난 원래 거짓말만 하고 댕깁니다. 그래갖고 이 얘기는 그냥 다 거짓말한 겁니다. 이렇게 대응하면 어쩌나.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증거를 좀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좀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지금 해명이라고 한 걸 내놓은 걸 보니까 난 다 거짓말을 했어요. 난 바보예요.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뭔가를 얘기를 하거나 뭔가를 역할을 하거나 한 것 같기는 한데 VIP는 해병대 사령관이에요. 이렇게 간 거잖아요, 지금. 예,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해버리니까. 하긴 예. 하기는 뭔가를 하기는 했단 얘기구나. 이렇게 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전체적인 내용을 짜맞춰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된 거기 때문에 심지어 김정민 변호사가 이런 의심을 합니다, 지금. 요거 이제 본인이 한 얘기예요.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예. 이거는 용산을 향한 시그널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오히려? 역으로? 네. 그러니까, 역으로? 네.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다 얘기할 거야. 라는 게 아니냐. 근데 저는 이게 잘, 뭐, 어떤 생각이신지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어떤 네. 부분에서 그러냐면, 해명 중에 있잖아요. 저도 이런 해명을 왜 하지라고 싶었던 게, 문자 포워딩이 왔는데 네. 문자 포워딩이 언제 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8월 2일 이후라는 거야. 그렇죠.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 8월 2일 이후라는 거. 나는 그 김정민 변호사 그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제가 오늘 신문에서 이거 봤을 때 이게 왜 이런 말을 하지? 왜냐하면 기자들이 의심하고 있는 거는 로비를 하려면 7월 28일부터 7월 28일 오후부터 7월 31일 오전 요때 해야 돼요. 요때야 모든 상황이 다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해병대 네. 수사단의 결론이 정해진 그 시점부터 그렇죠. 임성근이라는 사람이 나는 사퇴해야 되라고 대외적으로 얘기는 안 했다 할지라도 그 과정으로 가는 게 뒤집혀버린 시점이 7월 31일 오전이기 그렇죠. 때문에 요 사이가 그러니까 돼야죠. 반드시 7월 28일부터 7월 31일 이틀 반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딱 날짜를 지정해서 그것도 기자랑 이야기하면서 아니 언제 포워딩이 그게 문자가 경호처 직원 송모 씨로부터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8월 2일 이후인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8월 2일 이후에 왔으면 본인이 수사 외압과 관련이 없다라는 거를 역으로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장기술을 쓴 거죠. 근데 이런 장기술 잔머리를 또 임성근 사단장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아, 이 사람들의 대화가 공익제보자와 누구죠? 이 사람 이종호 씨와의 대화가 8월 9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말을 과거형으로 한 것은 생략해버리고 그치. 마치 지금 현재형인 것처럼 그치. 이야기를 하면서 8월 9일 날에 어떻게 수사 외압을 하냐 8월 9일 날에는 상황이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허풍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성근과 이종호가 마치 짠 듯이 일시를 가지고 지금 웃기고 있는 거예요.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건데. 웃기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국민들은 그것보다 훨씬 많이 알거든. 그러니까 1초 만에 뒤집힐 수 있는 그러한 설명을 왜 했느냐. 왜 지금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그것도 1초 만에 또 뒤집어서 만약에 용산이 이상하게 나오면 불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 그래서 너무 그래서 용산을 향한 시그널인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에이. 너무 해명이 허접해서 그런 의심까지 하게 만들 정도다 지금. 왜 허접하게 해명하겠어요? 상황에서 거짓말하고 감출 게 많으니까 그렇죠. 허접하게 해명할 수 이렇게 없죠. 아니야 저는 약간 좀 김정민 변호사가 굉장히 그 제인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도 이런 주가 조작 세력들은 다 제이거든. 제이? 예. 제이가 뭐? MBTI의 끝자리가 제이 아니냐. 사전 계획이 아주 투철한 사람들이에요. 아. 사전 계획이 그래서 뭔가 이 정도로 일이 터졌으면 사전에 계획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몇 가지의 포석을 두고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은 이종호라는 사람 육성 처음 들어봤잖아요. 예. 그리고 그 안에 나온 내용도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 사실로 전제하고 일단은 볼 수밖에 없는 여러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인 간의 전화에서도 거짓말을 한다? 그런 거는 상정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인 간의 전화, 내밀한 전화는 진실로 전제하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한다면 이제 이 남은 고리는 임성근과 이종호, 그리고 이종호와 김건희, 요 두 쪽 라인만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 이 정도의 수사의 단서가 나왔더라면은 이종호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지금 뭐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까지 다 담아서 진위 여부를 수사를 해서 알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종호의 신병 확보, 그리고 핸드폰 압수수색, 그리고 연락했다라는 사람들, 그 임성근과 김건희 여사까지 수사선상에 올리고 그 모든 증거자료들을 압수수색해서 분석하고 소환해서 말을 맞춰서 수사로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그럼. 안타깝게도 공수처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예. 이게 가장 큰 문제고 아무리 정치권에서 이걸 가지고 공방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수사를 막고 수사를 안 하면서 정치권에서 공방의 소재로 쓰이게 하면서 오히려 더 이 주제를 더 휘발시키려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들 정도로 전 지금 공수처가 당장 움직여서 이 정도 사안이 나왔으면은 이종호를 중심으로 이 로비설의 실체를 규명하는 노력을 공권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좀 어이가 없는 상황? 전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녹취를 다 들어본 국민들이 5천만 명일까? 이것도 좀 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어제 KBS 뉴스를 보니까 KBS 뉴스 아직도 안 하대? 오. 나 깜짝 놀랐어요. 최혜병 사건이 어제 물론 폭우 때문에 MBC도 마찬가지고 KBS도 마찬가지고 폭우 위주로 쭉 했어요. 그런데 이 녹취 파일 관련해서는 MBC는 한 네 꼭지 정도 나왔는데 KBS는 없더라고. 그러면서 그냥 정치권에서 추경호나 그다음에 야당에서 뭐 이렇게 공격하고 탄핵이다 아니다. 근데 탄핵을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주요 현안, 최근 현안의 가장 그 디벨로핑 스토리를 안 해. 공영방송이. 속상하시죠? 그런 거 보면. 진짜 황당해요. 와, 어떻게 이걸 안 할 수가 있지? 아예 다루지를 않아. 아니 그러려고 사장 바꾼 건데 뭐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대단. 그래서 한 번 더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 뭘 보내? 뭘 보내? 예. 한 번 더. 아니 이거라도 이제 계속 유튜브에서 네, 들어봐야지. 네. 우리가 들어요. 들어봐야지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들어요. 예. 이종호 씨의 해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한번 들어보죠. 본인이 지난 시절에 이야기했던 것들. 한 1년 전에 이야기한 겁니다. 나중에 전화할게요. 우리 사성 장군 탄생하잖아. 임성근이? 네.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근데 요새 갈수록 매스컴이 너무 두드리네. 저기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8월 9일 날에 송모가 이미 그 전에 자기한테 문자 포워딩을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과거의 이야기를 그렇게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왔더라고잖아요. 네, 왔더라고. 전화가 왔더라고. 왔더라고. 과거형이잖아요. 네. 그때 그래서 내가 야 절대 사표 내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아, VIP에게 얘기를 해보겠다까지 네. 얘기를 합니다. 난 진짜 저희 이 정권이 너무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게 네. 처음에는 청력 테스트하고 지금은 막 문자 메시지도 그렇고 이종호 씨 녹취록도 그렇고 계속 문맥, 독해 이것 막 연구하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피곤한 정권이야. 이거 굉장히 명확해. 네.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실은 또 으름장을 놨어요. 뭐라고요? 대통령 부부는 하와이에 가 계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실 부부는 관계없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나 무시무시한 말을 했더라고.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네. 저는 저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이 관여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말 바꾸네. 네. 이거 쇼츠로 만들어주세요. 아니, 저는 관여 의혹을 수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쇼츠 네. 만들어주세요. 내보내주세요. 네. 네. 관여 의혹을 수사해봐야 된다. 혐의가 짙다. 네. 저는 관여 의혹도 됐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여 의혹이 네. 없다. VIP는 혐의가 없다. 김계환 사령관이다. 네. 한번 대통령실에서 조치를 취할 VIP는, 때 VIP는 김계환이라고 믿고 싶다. 참치집이라고 네. 믿으셔도 돼. 참치집. 네. 참, VIP 참치집. VIP 참치집 고인 괜찮은데 아니야? 있는 사람도 여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의도. VIP 참치집이 있어요. 가봉 기억이. 참치집이 별을 달아주나 보네 요즘에는. 별. 네.
참치에다가 별을 달아주나 보다. 이게 별 참치. 네, 쓰리스타 참치. 아, 참치에 금가루 뿌리는 거 그걸 의미하는 건가? 야. 금가루 두 개, 세 개 이렇게. 그러니까 권력을 갖고 있다고 네. 자신들을 향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힘으로 말을 못 하고 의혹 제기도 못 하게 하는 게 과연 권력이 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종호와 저는 궁금한 게 이종호와 김건희는 얼마나 자주 연락할까? 심지어는 이런 의혹까지 있습니다. 전 자주 연락할 것 같은데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의 예를 들면 네. 한동훈한테도 아니, 문자 거야, 보내. 그냥. 한동훈한테도 문자를 네. 보내. 진중권 교수한테도 전화를 57분씩 해. 이 정도의 왕성한 활동력이라면은 아니 거의 뭐 두 개의 심장 아닙니까? 박지성 옛날에 그 미드필더 뛰듯이 예. 신민호사님한테 연락 안 왔습니다. 아, 저한테까지는 안 왔습니다. 제 번호는 모를 거예요. 근데 네. 아니 이 정도의 활동량이라면은 이종호 씨랑 원래 구면이 친숙하잖아요. 범죄를 같이 공모해서 그렇죠. 같이 나쁜 짓을 했던 사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많은 비밀을 공유할 것 같은데요. 근데 연락을 더 안 했다라는 게 저는 더 믿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 사안을 이렇게 막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대통령 부부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하면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어휴, 무서워. 근데 전 하나 예. 궁금한 게 그게 예. 관계가 없으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데 왜 특검을 강력히. 못 받습니까? 관계가 없는데 왜 특검을 못 받죠? 예. 관계가 없으면 특검을 받아서 수사로서 규명을 하면 되는데 특검은 정치 공세니까 아니, 그렇게 억울하면 이해가 안 돼. 아니 그렇게 억울하시면은 네? 아니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이게 엄청난 진짜. 일입니다. 이종호 씨라는 사람이 이종호 씨라는 사람이 지금 별도 만들고 별 4개짜리 자리도 만들고 그리고 실행은 안 됐다고 합니다만은 경찰 인사에도 지금 막 개입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고 쥐락펴락하는 거잖아요 지금 게다가 나라를. 주가 조작 공범이에요. 그렇죠. 과거에 도이치모터스 2차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쨌든 간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에서 이 사람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거잖아요. 주가 조작 공범이야.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라를 쥐락펴락한다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면 대통령의 주장처럼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억울한 사안입니까? 고발해. 네. 이종호를 고발하세요. 이종호를 고발을 하든지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아니면은 공수처를 막 닥달을 해가지고 빨리 이종호를 빨리 압수수색하고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포렌식을 하란 말이야 이렇게 하든지 검찰에다가 하든지 뭐 공수처가 아니면 검찰에다가 따로 하라고 하든지 그게 아니면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이렇다 그러면 좋다 야당이 추천하는 공정한 특검을 내가 한번 받아보겠다 뭐 이렇게 나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 혹시 허위로 얘기하면은 다 한 방에 골로 갑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뭐가 있나 보다. 저렇게 대통령 부부를 악마화하고 흠집내고 공격하고 그게 네? 패널이 할 일입니까? 아니 글쎄 그러니까 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는 제가 생각할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의심이 한두 가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로비를 했다 치면은 이게 왜 먹히냐고요. 저는 그게 제일 이 사건에서 제일 큰 미스터리예요. 왜 먹힙니까? 그러니까 로비를 했어요. 그거를 받아주는 사람이 이거를 왜 받아주냐고요. 애초에 무슨 이유가 있길래. 저는 이게 인사청탁 아닙니까? 본인 주가도 받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좁혀서 얘기하면 좁혀서 얘기하면 네. 결국은 인사청탁을 지금 한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네. 죽은 사람 살려달라고 네. 인사적으로 죽은 사람 다시 되살려달라고 인사청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청탁이라고 하는 거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두 가지 이유일 것 같아요. 받아줬다고 하면 첫 번째는 선의로 받아줬거나 두 번째는 거래가 있거나 이거잖아요. 두 개가 예. 선의로 받아줬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현재 진행형으로 뭔가 일을 하는 사람들의 관계인 것이고 동기적 관계인 것이고 예. 거래를 했다 그러면은 지금 수용하는 당사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일 걸로 추정이 되는데 김기한 사령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김기한 예. 사령관일은 없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종호 씨가 뭘 해줄 수 있습니까? 거래라고 한다면 어떤 이익을 안겨줄 수가 있습니까? 이종호 씨는 공직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잖아요. 어떤 어드밴티지를 줄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거는 없는데. 김민하 평론가가 세상을 그렇게 잘 아직 얘기가 안 끝나 이해를 못하는 거네. 얘기가 안 끝났지 않습니까? 네. 저의 화법은 끝까지 들어야지 네. 이 결론이 난다는 거를 길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네. 길게 저하고 얘기를 하셨는데도 아직도 익숙해지지 57분은 얘기하면 안 돼. 진짜 그러면 안 돼. 김건희 여사님 저랑 전화하시면 5시간 7분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5시간 7분. 오케이. 네.
뭘까 생각해보면 그래서 다다른 결론 중에 하나가 재판이 아직 안 끝났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이. 재판이 아직 안 끝났다. 이런 결론에까지 이를 정도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저 김민하 평론가보다 사회생활을 좀 오래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독한 거래 속에 선의도 쌓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서로 이게 싶습니다. 이익이 있어야죠. 네, 그래서 거래를 자주 하고 그러면 그 어떤 서로 간에 뭐 이 정도는 봐줄 수 있는 선? 지금 말씀은 현재 진행형이 뭔가가 있다는 얘기에 가까워요. 지금 말씀은. 아, 현재 진행형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런 관계, 사회에 이런 관계들이 제가 보기에는 꽤 있어요. 이런 관계들이. 과거에 꾸준히 거래가 있었고 그리고 가끔 전화를 하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가끔이라는 거는 뭐 1년에 한 번 전화를 하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과거에 한 23억 정도 모녀에게 벌어줬다면 거기에 그 일조를 해주신 분이라면 그 정도면 1년 만에 전화 왔더라도 반갑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는 이거 그 사회생활을 너무 박하게 하네 사회생활을 너무 위험한 사안이잖아요. 이거 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들어줘갖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같이 쪼잔하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저 위에 계신 분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저는 요거를 들어줬다고 하는 거는 만약 들어줬다고 하면. 현재는 홀딩된 관계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뭔가 또 할지 몰라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계더라도 저는 그것도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너무 비슷해. 합리적인 평론들이 안 먹혀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경우에서 나눠서 이렇게 합리가 되고 논리 귀결로 하면 이게 안 풀리는데 그렇죠. 저는 그냥 심플하게 보자고요. 이종호랑 김건희는 주가 조작 공범 사이잖아요. 그렇죠. 그 팩트잖아요. 아니 이게 전주라고 합시다. 또 대통령실에서 뭐 고발 나오니까 전주까지는 인정을 했어. 그들도. 그러니까 도이치 모터스 사이라고 할게요. 우리 도이치 모터스 전주와 공범 사이. 전주와 공범 사이 이렇게 애매한 합시다. 사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서로 알아가는 사이. 그러니까 서로 영화 제목도 좋다. 그러니까 전주와 공범 사이.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종호라는 사람은 공익제보자 K 에게 전화를 하면서 VIP를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으로 치자면 그렇죠. 팔고 다니면서 허위 사실들을 막 떠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종호라는 사람이 김건희랑 아예 관계가 없다 그러면은 뭐 말을 믿어주는데 이미 관계가 구면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종호가 사적 대화에서 VIP를 팔고 다니면서 너무나도 신빙성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다니면 임성근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도 불송치로 빠졌잖아요. 그럼 로비가 통한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 필요성은 누가 봐도 그러니까 유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죄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사에 필요한 단서는 이미 차고도 넘치게 나왔다라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부인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국민들이. 그리고 우리가 또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 자꾸 이제 미국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경제 사범 주가 조작 사범 있잖아요. 이종호 정도의 주가 조작 사범이면 한 20년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받은 형량이 벌금 뭐 몇십억에 집행유예잖아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집행유예 3년이죠. 그런데 감옥에 있었던 구치소에 있었던 기간 있잖아요. 구속 조금 당하고 구속 적부심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몇십일 있었던 거거든? 몇십일? 그러면 이게 그럴 사안인가? 그럼 그때부터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지금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오수 재판도 그렇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들에 관한 재판 자체나 검찰의 기소 자체도 상당히 너그러운 거 아닌가. 그리고 상당히 그 너그러운 상황에서 언론을 쫙 이렇게 몰고 가면서 야 나온 게 너무 많으니까.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전주로까지는 우리가 인정하는데 전주가 꼭 법에 이게 걸리는 건 아니야. 그 사람들도 무죄난 케이스 많거든. 이렇게 쫙 아젠다를 바꿔버렸거든요. 근데 제가 누차 주장하지만 김건희 씨가 점주인지 공범인지 제대로 수사해봤어? 안 했죠. 아니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이사를 달고 다녔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주가 조작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가 조작의 가장 악질적 범죄는 내부자예요.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이사였는데 주가 조작의 점주이기도 했어. 그럼 공범이지 뭐야. 그것도 내부자 공범이야.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내부자 공범이야. 권오수와 같이. 그게 가장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미국 같으면 정말 종신형입니다. 종신형. 그
안에서 있었던 CEO급들이 안의 정보를 가지고 주가 조작 세력과 결탁해서 뭘 해먹어? 그런 걸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쩐주라고 하잖아. 그 이것도 이상하고 이종호도 구속 뭐 며칠을 당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활개를 치고 이거 얼마나 대담한 거예요? 얼마나 대담한 겁니까? 경제사법으로 이렇게 활개를 경제사법으로 1심에서 이미 판결 받았어. 그런데 이런 말을 막 하고 다니는 거지. 골프 치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더 대담해지는 거죠. 범죄 혐의가 더 대담. 근데 그렇게 대담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누가 있지 않으면 이럴 수 있나? 그분이 있는 거지. 뭘 누가 있어요? 이게는 뭘? 김계환 사령관이 있나 봅니다. 대우에 김계환 사령관을 믿고 이러고 다니나 봅니다. 아, 네. 그렇다는 이야기죠. 해병대 사령관 믿고 이러고 다닌다. 아니 권성동 의원은 뭐 이렇게 실드 치면서 그분이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할 위치도 있지도 않고요. 그 본인들이 모르잖아. 지금 대통령실 부부가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또는 본인들도 모르는 사안을 지금 계속 해명해야 되는 사안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억지로 실드 치는 거죠. 네. 아,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알아? 물어봤어? 뭐 물어보고 하는 말이야? 김건희 씨에게 아니 혹시 이종호 씨라고 아세요? 라고 제가 지금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언론에 발표하려고 하는데 혹시 뭐 저 아십니까 이종호 씨 이렇게 물어볼 지금 관료들이 있어요 지금 이종호 대통령실 안에 권오수는 금기어일 것 같아 금기어 그렇죠 그렇죠 이 그 지금 대통령실의 행태를 보면 그것도 또 웃겨 이 사람들은 그냥 공무원들이잖아 이런 사람들이 네. 정권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거죠 아니 웃기잖아요 와 물어봐야지 당신 알아 누구한테 물어봐요 김건희한테 아이고 바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혼나죠. 큰일 날라 그래요. 경노하시니까. 네, 경노하고 내쫓고 왕따시키고. 아니 안 그러면은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죠. 알지도 거잖아. 못하면서 대통령실 부부는 모르는 사람이다. 어떻게 알아 너와? 그렇죠. 내가 물어봤냐 김건희한테? 못 물어봅니다. 예, 네,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 다시 근데 물어봐야지. 예, 다시 물어봐야지. 언론은 그러면 당신은 지금 말하는 당신은 그것도 맨날 이런 거 나올 때 대통령실 관계자야. 익명에? 익명으로. 아니 이 정도 되는 사안이면 수석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대통령실 대변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기자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물어봤냐? 김건희한테 물어봤어 너? 그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늘 그런 식이에요 늘 그게 무슨 민주주의 공화국이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창피해 네? 창피하다고 그러면서 그냥 KBS는 보도도 안 해 수신료 받으면서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보도를 안 했다고 말해도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게 2분 10초짜리 리포트인가 그렇고 어제? 네. 어제 뭐라 보도했어요? 그게 그것도 거의 끝에 했어요. 그래갖고 네. 아마 네. 그래갖고 아마 모르셨을 수 있는데 헤드라인에는 전혀 없던데 그렇죠. 근데 네. 거의 끝에 가가지고 네. 잠깐 한 2분 10초 했고 이런 일이 있는데 네. 대통령실 해명은 이렇다. 그리고 논란이 이렇게 된다. 요 내용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남들 막 대서특필하고 난리 날 때 그러니까 녹취록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왔죠 지금 한 줄 그냥 한 줄이 한 줄 틀긴 했어요 내가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기자가 우겨서 한 거 아닐까 뭐 어떤 기자인지 제가 모르지만 한 줄 들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그것도 빠르게 진행이 된 거고 그 뭐 별 볼 없는 리포트 하나 그냥 예의상 하고 끝났습니다 KBS는 맨 끝에 참 그런데 KBS가 이른바 장악된 이후에 이렇게 된 건데 이진숙 씨가 방통위원장 되고 MBC 사장 바뀌면 MBC도 똑같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공산당 치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언론이 아니야. 자유언론이 없으면 공산당이야. 저는 단순하게 비교할게요. 전 공산당 싫어하거든요, 진짜. 그래서 제가 자유주의 우파라고 늘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전 공산당이 싫어. 심지어는 대학 때부터 싫었어. 전 운동도 안 했어요. 예? 근데 이게 바로 공산당이 하는 짓이라니까. 예? 사람 입 틀어막는 거. 그러니까 참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보수파가 예. 이렇게 망가지는 짓을 스스로 하고 있느냐라는 예. 것과 대한민국 국가의 시스템을 이렇게 망쳐놓는 여러 기관들이 다 망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권익위도 그렇고 예. 뭐 누구야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도 그런 것 같고.
또한 김건희가 얼마나 지금 국정에 개입하고 있는 겁니까? 장 소장님은 잘 알잖아. 제가 몰라요. 오늘 동아일보의 사설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나왔던데 네. 내밀하게 뭔가 여러 분야에 개입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 진중권하고도 통화하고 네.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저렇게 연락을 했으면 아니 그 알려진 거 말고 장관들하고도 안 했겠냐라고 이제 그때 보도가 됐더라고요 오늘. 이것이 밝혀지면 큰일 난다 정말 네. 국정농단이다. 네. 그런 우려의 사설이 오늘 게재가 됐던데 아니 솔직히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매일 브리핑을 받는다. 누군가로부터 그런 팀이 있다. 대통령실이 그냥 김건희 여사 제2부속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을 설치 안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아 그게 대통령실 전체가 네. 제2부속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윤 대통령이 이 부속실을 쓰셔야 되는구나. 그렇지. 메인은 절로 주고 메인 DC는 절로 가고 디저트만 쪽.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얘기할 수가 없는데 네. 대통령실이 처음에 어떻게 구성이 됐고 어떠한 절차를 갖고 사람들을 임명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 정말 많아요. 정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거잖아. 남아 있죠. 지금도 그렇게 채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왜 여사가 그런 소문을 저도 들은 이거 루머입니다. 루머인데 아니 거의 매일 브리핑을 받고 그 브리핑 내용이 어떤 국정에 쓱쓱 들어가는 어떤 흔적들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최 앵커님, 우리가 네. 이제 문자 파동 있잖아요. 네. 한동훈하고 주고받았던 문자 파동에서 읽을 수 있는 거는 네. 어쨌든 김건희 여사는 되게 센 사람이구나. 영향력이 정말 크구나. 네. 자기 결정권과 주도권을 갖고 있구나. 저는 그게 읽혀졌어요.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와 윤핵관들은 사과하면 안 돼요라고 했는데 내가 결정하면 사과하는 거지 누가 뭔 말이야. 비대위원장님 당신만 저기 하면 나랑 당신이랑 해가지고 사과할게요. 이거라고 저는 읽혀졌거든요. 물론 이중 플레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런 문자들을 보면 하여튼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영향력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주도적인 결정권까지 갖고 있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역대 어느 나라에서 내지는 우리나라 역대 어느 대통령의 배우자가 댓글팀을 만들어서 댓글 공작하는 영분이 있었습니까? 내지는 집권여당의 당대표한테 문자 다섯 개, 뭐 드러난 건 현재 다섯 개고 예. 시원하게 저렇게 자기 의사 직설적으로 다이렉트로 했던 영부인이 있는지 예. 내지는 평론가, 그것도 진보 진영에 있다라고 여겨지는 평론가, 그 진영도 달라요. 네. 진영도 다른 평론가한테 전화 넣어서 57분 동안 떠드는 영부인이 있습니까? 아, 이런 영부인이 있냐고요, 전 세계적으로. 민심청취. 전 세계적으로. 아, 민심청취. 근데 민심청취 하려면 왜 저한테 전화 안 합니까? 공정하게 전화해야지. 민정수석 있잖아. 아, 민정수석도 있고. 네. 아니, 그러려면은 모든 평론가한테 그럼 다 전화해서 민심을 다 수렴하는 민정수석을 차라리 하시든지요, 그 영부인이.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57분 통화를 했다는 거는 진영이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진영은 같은 진영이 아니었을까. 정의당원 아니에요 원래? 정의당에 사신 거 아닌데. 진영도 커밍아웃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